지금으로부터 함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귀
일주일체 가족일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법공량이 이렇게 또 올라왔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CD가 하나 있는데 용학심 강설 화엄경 약참계 핵심 강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개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가 사실 신라 때부터 잘 아시다시피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그 한 300여 년 지난 뒤에 원효스님과 의상스님 같은 이런 대성인이 나오셔가지고 환경으로서 국민을 개도하고 환경으로서 그 불자들을 참부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원력에 힘입어서 한국 불교가 전부 환불교로 됐었어요. 그 후로 이제 다른 뭐 선불교가 들어와서 상당한 그런 그 포교를 했지만은 아직도 한 40~50%는 그 환경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한국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 환경 약창계는 우리 불자들이 다 잘 외워요. 어떤 의지에도 다 외우고 뭐 도량석도 스님들은 도량석 할 때 환경 약창계로서 하고 환경 약창계를 외우면서 도량석을 하면은 도량 신중들이 나와서 그 신새벽 3시에 나와서 춤을 널널 추는 것을 보는 그런 그 안목을 가진 선식도 있다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와 같이 이제 환경을 이제 간략하게 편찬한 것이 약창계라. 그래서 약창계가 짧지만은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환경 전체를 다 요약한 것이 되나서 그래서 그 한국 불교의 그 화엄사상을 근거로 해서 그래 환경 약창계를 그래 좋아하게 된 연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꼭딱스럽게 낱낱이 이제 분석하고 해부해가지고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고 과연 환경이 이 속에 다 표현이 됐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 그럼 우리 저 지금 현사 참 법무사 강조 있는 용학스님이 환경 공부를 깊이 하고 해서 지금 환경 사경책 약창계 사경책 번역도 내가 이제 그 스님에게 맡겨서 그 번역을 해서 사경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을 그 받아가지고 또 환경 이왕 하는 김에 약창계 핵심 강의를 저기 저 동화사 한문불전 대학원 특강으로서 1박 2일 동안 동아사에 가서 한 내용을 이렇게 CD에 담았습니다. 그 차에다가 넣고 가면서 오면서 항상 듣고 집에 가서도 늘 들어서 약창계 공덕이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니까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잘 파악하게 되면 그 공덕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가 이렇게 이제 귀로 듣는 강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 비설신이로 나가잖아요. 눈으로 읽으라고 이것을 좀 더 이제 이게 책이 나중에 나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봐야 뭐 줄도 끄고 보고 또 보고 또 앞뒤로 넘기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래도 책이야. 그래서 책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내가 그 스님이 이렇게 용학편제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야창계 한 구절 한 구절에 딸린 그런 그 자세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이 워낙 컴퓨터 박사로 소문 나가지고 편집도 전부 당신이 다 자신이 한 거야. 인쇄소에서 한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는 책만 만들었고 편집을 다 했어요. 옛날에 은혜사에서 96년에 우리 처음으로 이제 성가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부터 아주 컴퓨터 박사로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그 재주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읽고 읽고 하면서도 정말 정리가 잘 됐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는 100번쯤 읽어야 할 그런 책이라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지 않는 그런 그 중요한 책입니다. 요 한 권 안에 환경 약천계를 통해서 환경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내가 보면 볼수록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들어있어요. 환경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뭐 일본 가서 환경을 공부해 온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당신이 연구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당신 자비로서 책을 내가지고 법보시를 이렇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이야. 용학 스님 한 사람뿐이라고. 법공양실에 가면 맨 먼저 나온 거 환경 약천계 도표 다 보셨죠? 전번에 우리 하나씩 두 장씩 나눠드렸죠? 그래서 그걸 감는데 뭐 어떻게 감았고 그 감는 그 테두리는 또 좀 고급스러운 종이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꼽고 빼고 하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줬어요. 약천계 그래 소중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도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또 이렇게 완결파이라고 할까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약창계 도표를 몇만 장을 찍어가지고 법무사에서 보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사 신도들에게 다 돌렸어요. 나는 관음제일날 그 스님이 법문을 맡아서 하는데 신도들이 뭘 하나씩 두루마리를 하나씩 들고 다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환경 약창계 도표를 참 하나씩 받아가지고 환희심이 나서 그렇게 들고 다니는. 그래 그 후에 여기 가지고 내려와가 몇만 장을 찍어가지고 곳곳에 보내달라는데 다 보내주고 두 번 세 번씩 찍어서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밑에 법공양실에 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치 마음껏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 그 이제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지도를 보듯이 세계 지도를 보듯이 화음 세계를 그렇게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 설명한 것은 이 책이 아주 이 세상에서 환경 약천계를 설명한 책으로서는 최고 좋은 책이고 더 있지도 않아요. 또 내가 읽어보니까 또 좋고 읽어보니까 또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복공양을 그렇게 수백 권을 찍어서 지금까지 약창계 그 법공양 한 것만 해도 아마 수천만 원어치를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이 늘 그 법공양 하는 일이고 또 거기에 이제 불교의 다양한 세계 가운데 그 환경이 제일 최상승의 가르침이고 해서 환경 공부에 매진할 분들은 이제 환경을 그렇게 이제 세상에 널리 펴고자 하는 게 이제 꿈인데 이 스님이 제일 아주 내 뜻에 아주 딱 부합하는 적임자 중에 최고 적임자라.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제 여기 아플 때 여기 소임을 또 이 법당 소임을 또 맡았어. 그때 해인사 법무사에서 소임 보다가 소임이 잘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위로한다고 여기 소임을 맡겼어. 그러다가 또 이제 법무사 큰 소임을 또 맡게 된 거야 광주를.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뺏었어 이 소임을 내가. 그리고 광주로 올라갔으니까 잠깐 쉬라고 얘기는 복잡하니까 왔다 갔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법무사 광주 소임을 지금 잘 보고 있으면서 이 법공양 운동과 화엄경 전법에 너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관음제일 날 그 수백 명 법무사 신도들에게 화엄경 강설 책을 가지고 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이 법당에 무수선언 이 법당에 강의를 쉬게 되면은 그 스님뿐이라 할 사람이 예, 최고 적임자고 신심이 그렇게 있고 또 이렇게 법공양을 잘할 사람이고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어떤 그 재산에 집착한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수천만 원어치를 사제를 틀어가지고 이 책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법공양을 그냥 전국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라. 공부를 얄뜨리 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에 취미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제를 틀어서 세상에다 법공양 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만 불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런 사람들이 참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쉬는 경우 이 법당에 소임을 쉰다든지 강의를 쉰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그 용학 스님을 모셔서 그 대신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선포해 놓습니다. 그 내가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내가 그때 몇월 며칠 날 그 얘기하는 거 들었다. 그래 하면서 용학 스님을 안 올라 하더라도 기어이 모시고 와가지고 이 법당에 소임을 맡기고 강의를 스님에게 듣도록 해야 돼. 정신이 좋은 거야. 정신이. 그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공양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좋기 때문에 정신이 좋아야 돼요. 사상이 좋아야 돼. 그 뭐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 정신이 좋아야 돼. 사리사욕이나 체리고 어떻게 하면은 신도들 그 주머니나 이렇게 재고 있는 그런 사이비 승려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전혀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학인들을 직접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동안 뭐 수십 년을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그 뭐 상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뭐 등등 그 뭐 사판들 아주 기라성 같은 사판들 많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거 뭐 사판 그까지 그 뭐해 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보는 주지 살고 무슨 총문에 가서 뭐 살고 무슨 총무 살고 뭐 살고 하는 소위 그 닭볕을만도 못한 그 볕을 사는 사람들 이걸 절에서는 사판 그래요. 그 공부하는 사람은 이판 그래요. 그래 이제 못하면 이제 이판 사판 이런 말이 이제 절에서 나온 거야. 절에서 나간 말이라고요. 그래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을 이판. 그렇게 소임만 사는 사람들을 사판 그렇게 해요. 그 이판에서 보면 사판들 중으로 보이도 안 해. 저거 뭐 살림이나 살았지. 근데 살림 사는 덕에 공부도 하지만은 그래도 격이 다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순수한 입판으로서 공부만 하는 그리고 공부를 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제를 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정신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가. 그렇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꼭 그 명심해 두었다가 그 유사시에 그 모셔서 그렇게 법문을 듣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예요. 마음에 내가 발표하려고 묻어뒀던 내용이라 내 유서에도 다 써놨어. 나 유서 벌써 써놨어요. 컴퓨터도 올라져 있고 출력해가지고 옆에 놓기도 하고 책상에도.
다 써놨는데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공포하는 것도 필요한 거라.